시청자 여러분,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126만 평이 개발되는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일대에 SK하이닉스 반도체가 계속적으로 착공 지연에 따른 플랜 B를 가동한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는데, 김영선 박사의 그 부동산 연구소와 OK 부동산에서는 SK하이닉스 반도체 관련된 소식을 새로운 소식이 있을 때마다 계속적으로 생생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오늘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지연에 따른 SK하이닉스에서는 플랜 B를 가동한다고 하는데, 자, 그 내용을 한번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인 클러스터 조성 계획안이 나오고 있는데, 자, 여기에 126만 평에 4개의 펩과 소부장이라고는 소재부품 장비에 50여 개 협력업체 협력단지, 자, 그리고 이쪽에 아파트 부지와 이주자 택지, 그리고 지원시설과 상업용지가 들어서는 것이 바로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경기도 이천 M14 낸드 플래시 생산 라인을 D램으로 전환한다는 겁니다. 기존 낸드 라인은 청주로 이전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 그, 대, 어, 클러스터 내, 그, 대신에 공장 착공이, 그 신공장 착공이 그 당초 예상보다 지연된 상황에서 DM 생산 능력, CAP라고 그러죠. 계획대로 늘려가기 위한 사전 작업이 되겠습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최종적인 가장 큰 목적은 뭐냐?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기업입니다. 영리를 추구해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그 속담에 이런 게 있죠. 물 들어올 때 노져라. 지금 반도체 산업이 엄청나게 활성화되어 있고, 어제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평택 삼성 반도체 캠퍼스를 방문을 한거 뉴스를 통해서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만큼 반도체 산업이 지금 활황을 겪고 있는데,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는 아직까지도 착공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요? 생산량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수요는 계속 많은데, 생산을 못 하다 보니까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청주와 그리고 이천의 공장에다가 SK하이닉스의 일부 공장을 거기다가 확장을 한다는 그런 소식이 되겠습니다. 메모리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 사업 계획을 예정대로 운영하기 위한 백업 플랜 B를 총 가동하는 모습이 지금 보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 개요는 용인시 원산면 일대에 126만 평에 총 사업 투자 비용 122조가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이천 M14 P2 내 낸드 생산 라인을 D램으로 전환하는 안을 최근 확정하고 직원들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회사와 직원들 간의 소통 자리에선 라인 이전에 따른 그 내용이 직원들에게 통보를 했는데, 필수 인력들의 이동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SK하이닉스 반도체의 토지 이용 계획과 그리고 로드뷰를 통한 이러한 빨간 선으로 나와 있는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2015년 완공된 M14 공장은 복층 구조로 구성됐습니다. 1층은 전부 D램 생산 라인이고, 2층을 D램과 낸드 제조 시설이 반반인데, 전환이 완료되면 이천에서는 D램과 이미지 센서라는 CIS를, 청주에서는 낸드 생산을 전담하게 되는데, 그만큼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가 엄청난 그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데, 착공이 늦어지다 보니까 청주와 이천에 이러한 공장을 분산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M14 생산 라인은 각 층에서 웨이퍼 기준 최대 월 10만 장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단순 계산하면 전환 완료 시약 5만 장 규모의 D램 생산 라인이 M14에 추가되는 셈입니다.
다만 장비 이전에 시간이 걸리는 데다 시황에 맞춰서 장비를 입고 오는 만큼 라인 전환이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일정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여기 이천 SK 하이닉스에다가 일부 공장을 만들고 지금 만들어져 있지만은 용인 SK 하이닉스에 그러한 용량을 이쪽으로 이전시키고 여기에 따른 것은 또 청주에 이전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M14 낸드라인을 D램 제조시설로 전환하는 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신공장 건설이 지연됨에 따라서 백업 플랜 가동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애초에 용인 신공장을 D램 2주의 차세대 메모리 생산 기지로 삼고 장기 사업 계획을 세웠는데 건설 시점, 쉽게 말해서 착공이 지연되면서 시향에 맞춰 언제라도 D램 라인을 추가할 수 있을 만한 예비 유효 공간이 절실해진 것이기 때문이 되겠습니다. 반면 낸드의 경우 인텔 사업부 인수로 해외 생산 기지가 늘어났고 청주 M15에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서 공간 확보를 위한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진 만큼 D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증설 유효 공간에 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서 SK하이닉스는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 전화 회의죠. 용인 신공장 건설까지 신규 공장 부지가 없어서 미세 공장 전환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메모리 수요의 급격한 증가 시 M14 낸드 라인이나 노후화된 M10을 활용하는 등 백업 플랜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백업 플랜의 존재를 언급한 지 10개월 만에 회사의 구상이 베일을 벗고 있는 단계고 어쨌든 간에 용인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착공이 늦어짐에 따라서 청주와 이천 쪽으로 이러한 사업 구상이 변화가 되고 있다는 내용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1분기 실적 발표에서 노종원 그 사업 총괄사장은 향후 몇 년간 시장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생산 능력을 점진적으로 늘려가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하면서 재차 유유부지 확보 필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메모리 시장 규모는 꾸준히 커질 것이고 극자유선이라운 EUV 등 최첨단 공정 도입에 따른 장비 대용화 추세로 필요한 유효 공간 규모도 늘어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자, 용인 SK 하이닉스 반도체 4개의 벽과 50여 개의 소부장이 건설되는 또 각종 지원시설, 상업시설이 들어서는 이 사진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최근 청주 SK 하이닉스 M17 공장 건설이 사실상 확정됐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러한 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용인 클러스터가 올해 착공에 들어간다 해도 SK 하이닉스 첫 번째 공장 완공은 2027년쯤이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시장 변동 상황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용인 SK 하이닉스만 믿고 있다가는 이거 안 된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서 생산 능력을 늘 수 있는 유효 공간을 미리 확보해 놓자고 할 것이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용인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하루빨리 지금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그러한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도 대한민국 한국에 내리자마자 삼성 반도체로 달려간 사실 그리고 그만큼 저 반도체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미래 산업의 쌀이라고 하는 이 반도체 산업이 대한민국에 우뚝 서기 위해서는 삼성 반도체도 활성화되고 그리고 지금 세계 2위를 달리고 있는 이 SK 하이닉스 반도체도 하루빨리 126만 평이 개발돼서 우리나라가 반도체 산업 강국이 되기만을 간절히 염원하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